다니야, 형아 살아서 돌아올게. 응, 개무시. Today is D-Day. Finally, I'm going to cross country. Wow. 6 December 2019. 바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또 For my subscribers, I'm gonna show my cars. So you're gonna know what I prepared and how I set up my car for the sleeping. Cause as I told you, I'm gonna sleep in the car. Not a hotel, not an inn, my car. So here we go. This is my car, Hyundai Tucson 2011. It has been driving for already like 110,000 miles, so it's like pretty a lot. But I'm trying to go with this car, my baby. And this is how I set up for my car. Passenger seat at the back seat 뒷좌석 눕혔어. 눕히고 I put the sleeping bag. This is good for winter weather. 그리고 I put the pillow and the bed and the mat. I don't wanna mess up my back spine, you know what I mean? 잘함 설명을 해줄게. 최소한 4주간, 한 달간의 여행인데, 뭐, 더 짧게 될 수도 있고, 더 길게 될 수도 있는 건데, 내 2,000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겠지. 그치만, 최대한 버틸 생각이요. 그래가지고 내가 또산 것이, 요것이 신라멘. 몇 개예요, 요거요? 요것이 아마 18개인가 뭐 그럴 거예요. 그리고 물. 물은 뭐 중간중간 살수 있으니까. 그리고 또 아무리 여행을 한다지만 치약. 얼마나 여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치약 억수로 많이 샀지. 추운데 가니까 보온병스. Very important 하지. It's really important. 그리고 또 캐년 이런 데 가면 급내리 춥단 말이야. 뉴욕도 억수로 추울 거란 말이지. 히트텍 매우 쌌어요. 그래서 또 샀지. 그리고 또 밤에 촬영할 수도 있으니까 램프. 이것도 아주 굿딜이었지. 그리고 이것이 제일 중요해. 똥휴지. 언제 어디서나 똥을 쌀수 있게끔 다 똥휴지를 마련했고. 키친타월은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혹시 몰라서 가져왔단 말이야. 요것이 뭐 대충 일단 싸온 것이고 또딱 뒷좌석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돼 있나. 또 깜빡할 뻔했는데 여기는 또 나의 서재지. 서재. 억수로 심심할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여기 딱 책을 가져왔지. 서재. 책 읽으려고. 내가 생긴 건 이래 생겼어도 아주 지식인이야. Maybe. Maybe 지식인이야. 그리고 또 침낭 밑에 딱 열어보면은 저 라면 끓여 먹을 냄비랑 부탄가스, 또 물티슈, 요것이 또 중요하지. 똥휴지 가지고는 깨끗하지 않잖아. 요거 딱 물티슈까지. 그리고 여기 수면 양말, 없으면 나중에 발 시려워서 죽어요. 그리고 여기 버너까지 깔끔하게 준비됐지. 그리고 옷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안에 입을 거 받쳐 입을 거 티셔츠 2장, 히트텍 2장, 위에 뭐 후드티 같은 거 2개, 자켓 2개, 바지는 총 3개, 신발 2켤레, 아 3켤레, 슬리퍼 하나, 끝. 딱히 뭐 많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을 것 같이 딱 꾸며놨지. 그리고 또 앞에 한번 보자. 또 요거 보면 알겠지만 요것은 그날 이제 입었던 양말이나 팬츠 딱 빨아가지고 걸 빨래줄이지. 빨래줄 여기 하나, 저쪽에 보이면 또 다른 거 하나. 그리고 또 여기가 나의 그 샤워 용품들, 또 스킨 로션, 피부 중요하잖아. 그리고 향수. 아,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향수. 샴푸랑 또 드라이 샴푸 감을 수 없을 때. 아, 드라이 샴푸 매우 중요하지. 그리고 폼 클렌징. 아, 여행하는데 폼 클렌징. 그리고 그것은 핸드 머시기요. 손이 그 뭐야 건조할 때 바르는 게 머시기요. 핸드 머시기 있잖아. 그리고 요것은 나의 치약과 칫솔스. 또 옆에는 여기 숟갈스랑 젓갈스. 라면은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. 여기 이 섹션은 이쪽이 끝이고, 또 반대편을 보게 되면 뭐 딱히 특별한 거 없는데, 이쪽에 보면 이제 퍼스트 에이드 킷이랑 뭐 상비 약 같은 거뭐 앞에는 딱히 뭐 없고, 요것은 어제 친구가 준 오레오. 당 떨어지면 먹으라고 줬고, 머리끈, 머리가 대걸레 같이 길기 때문에 대걸레. 그리고 요것은 나의 휴대폰이랑 카메라 장비들 충전할 것들. 그리고 저쪽에는 협찬받은 페이스 마스크.
또 요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? 자, 뭐 선글라스랑 이제 내가 평소에 먹는 비타민 구이니, 뭐 그 외에는 뭐 껌 끝. 뭐 딱히 없네. 뭐 한 달에서 한 6주 정도 가는 걸 예상을 잡았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뭐 딱히 별 거 없어 보이지. 뭐 딱히 별 거 없어.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데만큼 한번 해보자고 요걸로. 거의 뭐 아웃핏만 보면은 벌써 프로 여행러야, 그지? 얼굴부터 벌써 프로 여행. 이거 면도기를 내가 깜빡하고 안 갖고 와가지고 수염 억수로 나는데 6주 동안 면도기가 없을 예정이니까 더 길겠지? 아우, 더 프로 여행러 같이 보일 거예요. 머리도 더 길 거고. 아우, 멋있어, 멋있어. 정말 근래가 될 것 같은 느낌이야, 조만간에. 나의 이동 수단 겸 나의 잠자리, 보금자리가 되어줄 내 자동차. 여행 동안 아프지 말자. 퍼지지 말고 무사히 다시 LA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자. 내가 너를 아주 귀하게 다뤄줄게. 사고 없이 제발 무탈하게 갔다 오자. 나 보험이 좋지 않아. 나 보험도 없어가지고 사고 나면 주옥 되니까 제발. 제발! 그리고 인사해. 이 친구는 나의 친구 라이언. 나의 말동무가 되어줄 친구지. 뭐 anyway, 나의 여행은 요렇게 갑니다. 이렇게 다 써놓고 보니까 진짜 별 거 없네. 와, 씨. 할 수 있겠지? 아, 씨. 내 여행을 같이 재밌게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서 나에게 힘을 좀 주자. 요것이 쉬운 일이 아니여. 나 진짜 직장까지 때려치고 왔다니까. 그니까 내 다 걸고 내 진짜 가진 것은 두 쪽뿐이여. 뭔 두 쪽일까요? 신발 두 쪽뿐이여. 그니까 열심히 해볼게! 내 차가 현대 투싼인데, 아, 내가 내 차 끌고 가니까 좀 불안하잖아. 왜냐, 이게 2011년식에다가 벌써 11만 마일을 뛰어가지고 아주 그냥 위태위태해. 그치만 고래가지고 내가 현대한테 딱 메일을 보냈지. 차 협찬 좀 해달라. 내가 목숨 걸고 대륙 횡단 할 테니까, 미국 횡단 할 테니까 차 협찬 좀 해달라. 이러니까 애들이 답장스가 없네. 이런 샹샹바. 돈도 많으면서 좀 해주지. 아우 참. 헤헤헤. 부끄럽지. 응아했네. 나랑 헤어스타일 똑같은 내 친구 다니엘이야. 미국에 사는 갠데 한국말밖에 모르는 아주 영특한 강아지지.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더라고. 니 그럼 어떻게 씻을 거냐? 안 씻을 거냐? 한 달 동안. 뭐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, 아 씻긴 씻어야지. 지금 어디서 씻을 거냐? 그 내가 또 24 멤버십이 있어요. 24 피트니스 멤버십이 있는데, 24 피트니스 멤버십이 있으면은 내가 그 멤버십 있는 24 피트니스 센터를 다 이용할 수가 있다, 이 말이지. 그 말인 즉슨 그러면 거기 가서 샤워를 하면 된다. 그러면 샤워 문제는 해결됐고. 자, 똥간스. 뭐 오줌 이건 어떻게 할 거냐? 그냥 고속도로에 휴게소 들르는 곳마다 가서 기름 넣을 때마다 가서 들리면서 오줌 싸고 똥 싸고 이러는 거지 뭐. 원래 여행하면 똥도 한 1시간 참았다 싸고 오줌도 한 2시간 참았다 싸고 하는 게 그 여행이요. 그리고 또 혹시 몰라가지고 위험을 대비해갖고 딱 칼도 하나 딱 항상 지니고 다니네 말이지. 또 누가 총 들면 내가 답이 없지만 칼 든 상대를 만나면 또 이길지 어떻게 알아. 다니야, 형아 살아서 돌아올게. 응, 개무시. 그리고 또 대륙 횡단 한다고 하니까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도 많고 도움 주는 사람도 많은데 당연하지. 걱정되는 거 다 알아. 그치만 나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. 자, 그러니까 나를 못 막으니까 내가 알아서 조심해서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나의 안전할 것 같진 않지만 안전하게 노력할 내 여행을 다 같이 즐기도록 합시다. 자, 그러면 내일 출발하면서 I'll hit you guys up later, okay? Bye.